오늘은 통골 꿀집 냠냠냠 고르곤졸라 요거트와 먹죠. 맛있는 통골 꿀집 냠냠냠 먹는 건 홍사운드. 구독해주세요. 홍! 볼 꿀집 먼저. 와, 이거, 아니, 고 당도의, 뭐라고 해야 돼요? 엄청난 양의 당이 한 번에 들어오니까, 그냥 이게 막, 그, 미소가 절로 지어지고 있습니다. 지금이 몇 시야? 지금이 보면, 새벽 1시 56분이거든요? 촬영하기 전에, 주짓수 또 이렇게 한 판 하고, 뭐 오늘 뭐 낮에 고려대학교 강의도 갔다 오고 이래서 이게 피곤했는데 아니 이게 그냥 막 힘이 솟아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. 한 입만 더 먹고 피자랑 먹겠습니다. 좋습니다. 이제 피자를 먹어보겠습니다. 그냥 마트에서 파는 피자를 사왔는데 이렇게 두꺼운 고르곤졸라 피자는 처음입니다. 여긴 그냥 빵이네요. 뭔가 다 치즈로 덮여 있는 것 같았지만 빵이 숨어 있었습니다. 이런. 먹어야 되지? 이렇게 먹어볼까요? 맛있겠죠?
근데 고르곤졸라 생각보다 너무 두꺼워서 한 판은 다 못 먹을 것 같습니다. 큰일 났네. 고르곤졸라 두껍네. 고르곤졸라 두껍네. 피자 고르곤졸라 두껍네. 죄송합니다. 벌써 배부른데요? 와, 얘가 포만감이 장난 아닌 것 같아요. 뭔가 딱 들어가면서 다른 음식들이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원래 와플도 준비를 해왔거든요. 근데 배불러서 좀 그건 힘들 것 같고, 제가 사온 플레인 요거트에 벌꿀을 넣어서 먹어보겠습니다. 플레인 요거트. 아, 이거 원래대로면 먹어야 되는데 지금 먹겠습니다. 안 먹을 수가 없지. 이해하시죠? 여기다가 벌꿀을 넣고 비비면 되겠죠? 제 입안에서는 굉장히 잘 부셔졌는데 실제로는, 아 뭐야, 숟가락으로는 살짝 어려운 것 같습니다. 먹어보겠습니다. 그 요플레 좋아하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구독도 부탁드립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와, 이제 좋아. 오늘 아마 1년 넘게 먹을 꿀을 하루에 다 먹은 것 같은데요. 일단 배부른 것도 있는데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맛있거든요? 맛있는데 아까 딱 두 번째 입까지가 딱 좋았던 것 같아요. 아, 세 번째 입부터는 좋아. 근데 이제 뭔가 속에서 좀 부담이 되는 느낌? 그 다음은 피자랑 먹지 않았으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았을 막 그런 거. 근데 와, 진짜 달아서
진짜 아까처럼 뭐 이렇게 좀, 아, 오늘 좀 피로한데? 막 이런 때 있잖아요. 아, 힘이 안 나는데? 할 때, 한입딱 베어 물면, 그냥 아주 그냥, 빡! 날라다닐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듭니다. 그래서, 하루에, 한 줄은 너무 힘들고, 한반 개? 아니면은 뭐한 3분의 1 개? 이렇게 먹으면, 뭐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